네, 안녕하세요. 갓세븐의 박진영입니다. 네, 항상 그 우리 멤버들 3명이 나왔었는데 멤버들이 하던 무대만 보다가 제가 사실 여기를 나오게 될줄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근데 제가 또 어쩌다 보니 그간 준비했던 곡들을 모아서 모아서 저희 팬들과 했던 약속도 있어서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든 타이틀 두곡 오늘 들려드리려고 It's Live에 나왔습니다. 정말 영광이고 오늘 또 세션 분들과 재밌게 하다 가겠습니다. 네, 노래 가시죠. 이렇게 될줄 알았지 아마도 니즈 왜날 웃음 짓게 만들어 꿈을 꾸게 만들어 어린아이 같이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묘한 긴장감 성령의 목소리 시끄러운 음악 같아 우리 주인 에워싸 선선한 바람 타고 올라가 Feel so high like the sky 하늘을 나는 기쁨이야 I can fly 그댄 날 어떤 날 그대로 존재하게 하잖아 Like cotton candy Sweet cotton candy 어디다 이제 왔니 이젠 stay with me please 잠깐의 달콤함에 내일을 약속하게 되는 나 벗어날 수 없는 기분 묘한 긴장감 성령의 목소리 시끄러운 음악 같아 우리 주위 에워싼 선선한 바람 타고 올라가 Feel so high like the sky 하늘을 나는 기쁨이야 I can fly 그댄 나의 어떤 날 그대로 존재하게 하잖아 Like a candy 포즈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공간입니다. 네, 좀전 불려드렸던 곡은 커튼 캔디라는 곡이고요. 이번 앨범 곡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든 곡이에요. 네, 뭔가 달달한 팝 음악을 한번 춤을 추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됐고 저희 팬분들도
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만들게 됐습니다. 네, 사실 지금 되게 긴장 많이 되거든요. 네,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편지라는 곡인데요.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애정하는 곡인 것 같아요.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장르, 이런 무드의 곡을 예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옛날 80, 90대의 그런 포크송 같은 거를 언젠가 내가 꼭 해보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됐고요. 또 제가 이 노래에 꼭 써보고 싶었던 얘기가 제가 참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분들과 지금 당장 말고 미래에도 이분들과 함께 내가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교류를 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상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. 그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고 싶어서 이 곡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제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. 네, 그럼 그 곡 한번 가볼까요? 될지 우리가 이대로 서로를 바라볼지 하나 아는 건 지금 이 순간도 그대를 그리워한다는 것 지금 거울 속 내 모습에 그대가 비춰지는 이 마음은 뭘까 시간 지나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웃을 수 있게 정해지지 않은 우리의 미래 속에 어두운 밤은 밤 거리를 걷다가 문득 곁에 봄이 다가올지 어른스럽게 버티는 것조차 힘이 될 때가 있을 거야 지금 거울 속 네 모습에 내가 비춰지기를 나 바래봅니다 시간 지나도 우리 서로를 바라봅니다
멈추기 힘든 걸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걸어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세븐의 진영이었습니다.